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어쩐지 여기 어떻게 오나 했어. 그럼 이제 여기 진행이네. 어쩐지 피크닉 로드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여기였어. 근데 꼭 위에 보니까 군바들이랑 키노피오들이 다 어울려 노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다. 저긴 어떻게 갈까? 읽어. 액세서리 숍. 여기서? 문요. 아, 얘 접해 있는 거봐 얼굴만 나오고. 너무 귀엽다. 우! 우와, 잭팟이다. 어떻게 가니? 여기 뭐 있다. 뭐 튀고 있다, 지금. 역시!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얜 뭐야? 저 얼굴만 있는 귀요미는? 그쵸. 저기 어떻게 갈까? 여기. 떨어지면서 컨트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어. 떨어지면서 컨트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밟고? 아, 못 밟아. 이걸 밟는 것도 아니야. 어? 밟긴 했네? 아, 마리오 씨, 큰일이에요. 위대한, 아, 헤이오. 위대한 땅의 신수님이 살고 있는 땅의 사원의 입구가 닫혀버렸어요. 입구는 다섯 개의 홈 전부에 신성한 터틀볼을 끼워야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개가 없어진 데다 마지막 하나도 저 녀석이 훔쳐가려고 해요. 하지만 싸움을 잘 못하는 저희는 저 녀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엉금엉금이잖아요. 미친놈아, 그럼 땡이야? 우린 싸움 못해. 그러니까 안 돼. 하면 끝이냐고! 노력을 해야지. 거북이 운세 뽑기. 근데 넌왜 거기 있니? 얼굴만 나온 채로. 오! 신나고 즐겁고 편리한 액세서리 필요 없어요? 키노피오 타운에 팔고 있으니까 꼭 들러줘요. 이렇게 상점들이 늘어가고 있다. 근데 쟤 어떡하냐, 불쌍해가지고. 쟤 불쌍해서 어떡하냐? 나중에 와야 되나 봐. 아니, 이걸 밀수 있을까? 아. 그럴싸했는데. 아, 쟤, 아, 너무 귀여워. 웃고 있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이거 너무 좋아. 혹시 밟고 밟고? 문연요? 연연연요, 누구야? 이렇게도 찾을 수 있구나. 야, 앞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있을까? 문연요선. 문요. 잡고, 꿍! 잉. 오, 예. 단체로 다 구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아, 여러 명이었어. 여러 명이었어. 오예. 응원해, 예, 와이.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아니, 나 단체로 그래서 뭐 번역 오류야? 했더니 저기 진짜 단체로 있었네. 여기 뭐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빠졌네. 일단 쟤는 이따구 해주고, 주변부터 좀 둘러볼래요. 저기도 쥐돌이 있다, 쥐돌이. 쥐돌이랑 종이 반쯤 접힌. 오, 구멍 다 복구했어. 얘는 왜 깨져있니? 어? 부셔버렸잖아. 그래도 되는 건가?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 혹시 여기로 쥐돌이 구멍? 예스! 이 녀석아, 아, 못 때렸다. 키노피오들 너무 괴롭힘 당하고 있어, 불쌍하게. 키노피오 무장화가 필요해. 아, 이건 쉽지. 쉬워, 쉬워. 뚜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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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코! 아, 잡힌, 다 잡았어. 212원. 안녕. 무기를 장비하는 걸 까먹어서 녀석들에게 당했어요. 어, 맞아. 이거 다 계속 잊고 있었어.
사실 지금까지도 까먹었어.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나 몰랐을 거야. 무기. 액세서리. 무기. 아, 신발칸, 망치칸. 이렇게 있네? 망치카다. 망치칸. 아, 그럼 뭐 여기까지인가? 더 돌아볼 건 없나? 아, 그럼 저기 어떻게 가지? 저 벽틈에 갇힌 저 녀석? 저거 어떻게 구해주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 숨겨진 곳? 어, 혹시 여기 점프로? 아니야. 좀 나중에 와야 되나? 그러지 뭐. 귀찮아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안 돼, 안 돼. 조작이 안 돼. 그럼 이걸 나중에 미는 게 나올 것 같다, 이게. 일단 갑시다. 야, 그만둬! 귀여워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바로 싸움을 거네, 요 녀석들? 진짜 벌써 어려워. 마리오 씨, 시간 부족, 많이 느껴. 플러스를 누르면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아니, 그거네. 그 돈, 황금 만능 주인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아, 파라솔은 왜 떨어지기? 오! 천재, 천재,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으악, 그. 니? 와, 그 생각을 못했네. 고마워요. 아, 일단 화난 놈들부터 밟아. 진정시켜야 돼. 분노 조절시켜줘야 돼. 뚜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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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꼬! 예. 뽀뽀뽀뽀뽀뽀뽀. 좋아. 깨끗하게 딱한 번에 끝냈네. 안녕. 마리오 씨 대단해요. 땅이 신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남은 4개의 터틀볼 난다 모아왔지. 예습하고 왔지.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아요. 직감이지만. 이렇게 게임 힌트를 좀 줬네. 걱정 마. 아, 불 죽어 있는 거 봐. 내가 다 모아왔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서순을 거꾸로 했네? 여기 들리고 도는 건데, 먼저 다 들리고 일로 왔네? 아, 천재. 와, 천재. 어떻게 나이 생각을 못했을까? 고맙습니다. 문연유. 문연유! 안녕. 어머? 마리오 씨, 평소보다 댄디하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액세서리를 장비하고 있나요? 아닌데요. 아, 그러면 상점부터 가볼까? 상점 가서 액세서리 이런 거쭉 한번 해보고 오자. 지금 대사까지 나왔어. 액세서리 좀 장비하세요를 돌려 말했어. 액세서리를 장비하고 있군요라고. 으아, 으아, 오지 마. 아, 너무 이쁘다. 도전 과제 다 깨고 오니까 더 이쁘다, 여기. 빨리 상점 가서 문을 상점 가서 아 배틀 연습실가 좋은 걸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배틀 연습실에 가보자. 딩동댕동. 키노피오 타운의 액세서리 숍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멀어. 엄청 돌아가야 되네? 아, 그 토관 타고 올 걸. 아, 근데 토관도 꽤 위에 있어서 찾기 힘들어요. 어차피 그 길이가 그 길이야. 그 길이 그 길이야. 문연유. 왕관꽃 너무 이쁘다. 어차피 피치성은 저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지만.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그 토관으로 갔어야 됐어. 저 바보, 뭐 바보 쪽업도 토관으로 진행했어야 됐어요. 그 길이 그 길이 아니었어. 그 길이가 그 길이가 아니었어. 어? 잠깐만. 혹시 여기 숨겨진 길? 없네. 뚜뿌뚜뿌뚜뿌.
아, 아까 그 토건 있을 때 거기서 좀 쓸걸. 바보새끼. 오, 하트. 됐다. 다행히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날 방해하는 일은 없었어. 뚜뽀 뚜뽀 뚜뽀. 뚜뽀 뚜뽀 뚜뽀. 아이고, 큰 여행을 했어. 안녕해요. 아, 귀여워. 저 뻔뻔하게 있는 모음이 너무 귀여워. 액세서리 숍. 배틀숍도 들려야 되고, 액세서리 숍도 들려. 여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탐험을 별로 안 했네? 마리오씨, 땅의 사원 앞에서 구해주셨던 액세서리 숍의 키노피오예요. 가게 문을 열 테니 들어오도록 해. 실례합니다. 안녕! 이런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니 위험하잖아. 메워달라고. 아유, 시키는 건 많아요. 으!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푸씨, 뭔데. 원래도 할수 있었어. 안녕. 이 개꿀템을 판다고? 당연히 사죠. 야, 돈 모으기 잘했다. 이런 곳에 쓰이네. 고마워. 개수가 한정돼 있대. 일단 둘다 끼긴 해. 둘다낄수 있으니까 팔겠지. 빰빠람빰빰. 알았어. 아, 낄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와, 짱 좋다. 짱 좋아, 짱 좋아. 돈 모으길 너무 잘했어. 한대 때려. 싸게 줄지도 모르지. 폭력을 쓰면. 그럼 이제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 뒤로 왔네. 여기 뭐 있을까? 속삭임의 숲의 스피커. 아, 내가 부러뜨린 스피커네. 아,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곳이야? 아, 귀여워. 이렇게 숨겨진 거 찾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너무 뿌듯해. 이런 재미가 너무 뿌듯해. 숨겨진 녀석. 그람은. 배틀 연구소. 저건가 보다. 멍멍이 아니라 마리오 씨. 아, 멍멍이로 변신해 있어서. 배틀 연구소의 키노피오요. 배틀 트레이닝을 할수 있어요. 필요 없어! 난 이미 완벽해. 벌써 내려왔어. 엄청 빨라. 뭐냐? 오, 진짜 연구소야. 배틀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레이닝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회원 가입 특전이에요. 오! 부활 버섯. 진짜 소중히 아껴놔야겠다. 엑셀런트 그거 연습인가 보다. 네. 이. 이거 아니야. 빨라요래. 좀더 천천히. 빨라? 아, 느려. 야, 진짜 연습 빡세게 되네. 아닌데? 나 이거 우연이야, 다시. 연습해. 연습해. 연습 중 붙었어, 지금. 효과. 어려워. 오, 좀 돼.
요 연속 3번. 성광이 효과가 있네. 효과가 있어. 아, 안 돼. 됐어. 어느 정도 맞춰진다. 예! 충분해. 충분해. 그리고 이거는 점프 점프 연습인가 보네. 네. 근데 이건 쉬워. 저 뭐야? 문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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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연유. 어려워. 어려워. 다시 하니까 어려워. 밟을 때 딱 눌러야 되나 본데? 이상하네. 아까 잘했는데. 왜 징검다리로 되냐? 문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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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연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귀찮아. 이건 아직 없는 무기 같은데. 아, 가드 트레이닝. 이거 중요해. 근데 이거 해도 적 공격 모션 따라 달라가지고 나 모르겠던데. 띵동. 아, 이렇게 하면 쉽지. 아니야, 이거. 현실은 더 어려워. 실전은 더 어려워서. 이건 뭐야? 퍼즐 트레이닝. 아, 나 이거 못해. 이런 거 엄청 못해. 일단 해보자. 있는 건 다 즐겨야지. 아, 꾹 누르고 있으면 풀려요. 일정 시간만 가드가 돼서 풀려요, 결국.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운빨로 막을 순 있지만 실력으로 막을 순 없어. 어려워. 벌써 어려워. 와, 이거 머리 공부 좀 되겠다. 이거 몇 날 며칠 하면은 멘사 되는 거 아닐까? 빡대가리 검색. 빡대가리 연습. 그쵸, 색깔별로. 저도 그걸 노리고요. 야! 야, 이건 벌써 어렵다. 뭐야? 아, 일단 색깔이라는 힌트가 있어서 다행인데, 색깔 구분도 못하게 하면은 난 진짜 못할 거야, 이거. 이거는 안쪽으로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아, 나 벌써 머리 아파요. 벌써 머리 과부하 오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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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돼?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돼? 어? 휴. 뭐였지? 뭐였지? 밀고 돌리기? 다시 해봅시다. 1단계도 6까지, 6단계까지밖에 못해. 세상에, 세상에. 어려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관객석 꽉 차온 거 봐요. 키노피오들 얼마나 할 게 없으면은 바보뽀가 퍼즐 맞추기 연습하는 걸 다 보러 왔어. 얼마나 심심한 동네야 여긴. 네, 여기서 못했나요? 아니구나, 이건 했구나. 5까지는 했죠? 6단계에서 못했지? 땡겨 땡겨. 이것까진 쉬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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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 이게 문제야. 핑크?
잠깐만요. 이게 두 번만에 돼? 안 돼. 핑크. 아, 와, 고맙습니다. 그 핑크라기엔 보라색인데요, 저거? 보라색이요, 보라색. 와, 깼다. 어려웠어, 엄청 어려웠어. 응? 아, 근본은 핑크? 그런가? 응? 돌려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데 두 번째 돌리기? 아, 야, 쟤네들이 힌트를 주고 있어. 관객들이 훈수 주는데 그게 너무 도움이 되네. 관객 훈수가?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도와주고 있네요. 아야야, 이걸 두 번만 해? 아, 이건 쉽지. 이거 뭐야, 이게 제일 쉽네. 에? 아니네? 이게 어떻게 두 번만에 되는 거지? 어? 야, 진짜 어렵다. 1열 플러스 망치? 노랑이 망치? 야,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얘를? 뇨뇨? 노랑이 망...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 1단계부터. 아, 이건, 이거 10단계까지는 하고 가자. 시간 오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10단계까지는 해야 돼. 진짜 이거 풀가동해도 힘들어. 아, 난 머리 쓰는 거 너무 싫어해. 차라리 몸이 힘들고 말지. 머리 쓰기 너무 싫어. 바보가 다 됐어. 그래도 뭐 한번 겪은 건 쉽죠? 한번 하고 난 건 쉬우니까 후딱 후딱 진행해보자, 후딱. 아, 100% 클리어 정도는 하게. 아, 자존심 상하잖아요. 성인 남자가 슈퍼마리오 시리즈도 못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 이거는 두뇌랑 상관없이 손 문제야, 손 문제. 아, 손 문제. 아, 빨리! 빨리 진행해. 아, 아까워. 시간 아까워. 빨리. 이게 헷갈리는 게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도 이거고 왼쪽 방향키를 눌러도 이거야. 확산이 안쪽으로 모이긴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헷갈려.
이것도 제작진의 의도인가? 이 게임은 사실 지능 게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 완전 내 카운터인데 그러면? 뇨뇨? 뇨뇨뇨 아, 나 빨리 그거 해야 돼. 그 구슬 4개 넣어야 돼, 빨리.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일단 퍼즐은 1시간이 걸리더라도 100%까지만 하고 가자. 10단계까지만. 이거 어떻게 했지? 으악! 나 이거 어떻게 했는지 벌써 까먹었어. 으악! 아! 아,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한 놈이 나가야 돼. 한 놈이 바깥으로 되고 3시 방향 핑크 밀고 돌리기. 아, 왜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난 왜 자꾸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내가 못하네. 이 수평일 때 못하네. 수평 정렬을 못하네. 고맙습니다. 이거 나 되게 쉽게 깨지 않았어? 그쵸, 간단한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헷갈려. 아니잖아. 나 이거 혼자 깨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야. 아니야, 얘는 일직선이어야 해. 그럼 간단한 게 보면 이건데? 어? 뭐야? 깼잖아. 왜 못하고 있었어? 이거다.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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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어. 야, 성장하고 있다, 초코프. 초코프 매우 성장 하고는 있는데. 아, 소름 돋게 머리 아파 지금. 아, 너무 잘 만들었어, 게임. 짜증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서 머리 아파. 딴딴딴딴딴. 와, 이거 나중에 얼마나 어려워지려고 이러는 거야. 짜증나네. 초록이 먼저요? 아! 와! 와, 진짜 근데 똑똑하시다. 난 정말 못하겠어. 진짜 혼자 힘으로 어려워서 못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신기하네. 어? 10단계가 제일 쉬워. 아, 머리 아파. 나 이제 신숙깨러 갈래요. 신숙깨인데 야생의 숨길 마냥. 아, 머리 깨져. 아, 힘들어요. 220초.
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고 이거. 아, 고맙습니다. 여기 숨겨진 곳은 뭐야? 아, 배틀 재현? 아, 근데 배틀 아직 보스를 만난 적이 없죠?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 이제 다시 마을 가죠. 이제 그 신수 깨러 가죠. 아, 이거 힘들었다. 엄청 힘들었다. 너무 머리 아파. 이제 뭐 더 상점이나 좀 돌아볼 게 있을까? 한번 좀 보고 가죠. 신발 하나 사고 가자. 금속 부츠가 가죽 부츠보다 내구도가 안 좋아. 말이 돼? 이렇게 사가자. 혹시 몰라, 막 속성 약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 신발 4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토관으로 바로 거기로 이동합시다. 그리고 신수 4개 끼워넣기. 에잇! 아, 여기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1단계.